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요즘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고. 아니, 나는 뭐 특별한 걸 바란 건 아니고. 평범한 삶을 원하는데, 이것조차도 쉽지 않다. 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제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그런 댓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자, 사전적으로 평범하다는 얘기는 매우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하다. 매우 특별하지 않다. 영어로 노멀이에요, 노멀. 근데 한국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좀 뭔가 좀 얘기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특별하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의 삶을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여러분들 늘상 얘기하는 거야, 뭐. 아, 참, 평범한 삶이 이게 힘든 거구나. 네, 힘든 거구나. 막상 이제 성인 돼서 겪어보니 이 평범한 삶 사는 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체감을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게 과연 정상인 건지.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라는 게 뜻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수 있는 삶이잖아. 평범하니까 할수 있는 삶이잖아요. 평범한 어떤 직장이, 평범한 벌이 수준이, 평범한 어떤 대한민국 평균치에 맞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춘 사람이 평범한 삶이 어렵다고 하는 게 뭔가 모순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삶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멀한 사람이 노멀한 라이프를 못한다. 노멀 라이프를 못한다. 그럼 이 내용이 뭔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평범한 그 삶이란 내용에 모순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평범한 삶은요, 예, 네. 남들처럼 사는 거예요. 남들처럼 산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남들처럼 나도 직장 다니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싶다. 예, 네, 요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평범한 걸까? 이게 정말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범의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혼을 못한다고 이게 평범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결혼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결혼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평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근데 이게 평범한 기준으로 지금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땐좀 문턱이 높아요. 티처님 고연하시잖아요. 문턱이 높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결혼이라는 게뭐 직업도 그렇지만 뭔가 부모님의 어떤 그런 배경 그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가능합니다. 예. 네. 그냥 단순히 평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결혼해서 이제 사는 게 평범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옛날엔 평범한지 모르겠지만. 예. 네. 평범의 기준이 바뀌었는데, 기준과 어떤 그런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우리가 부모님 이제
이제 그 보살핌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노총각 노총찾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노총이 노총각이 뭔가 죄악시 됐죠. 예. 네. 웬만하면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모습을 가지고 지금을 보는 게 아닌지 난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요. 예. 네. 좀뭐 노총각 노총각 많잖아, 사실. 이제 노총각 노총각이란 말도 함부로 못 하죠. 예. 네. 뭐 서른 넘어서 결혼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마흔 넘어서 결혼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앞으로 많아지겠죠.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노총각 노총이라는 말도 못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뭔가 보기 흉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 찾기가 더 반대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결혼이라는 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언론이나 프레임에서, 언론이나 어떤 그런 드라마에서 뭔가 평범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그 바뀌었으면 바뀐 기준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바뀐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적절한 그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평균치가 높아요. 많이 높은데 자기들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범하다고 하는 거는 딱 보통 대한민국에서 딱 저기 그 중간 라인에 있는 그 평범한 공통적으로 몰려 있는 거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파트 같은 데 사는 걸 평범하다 얘기하는데 그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걸 평범하게, 그 뭔가 이 말이 잘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안 맞다는 거야. 그 기준이 높은데 그걸 어떻게 평범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분 중위소득 알죠, 중위소득. 우리가 평범함을 얘기하려면 그 중간 라인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평균이 아니라 중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그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중위소득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막 터무니없이 우리가 막 못까지 정도 높지 않아요. 여기 통계청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2020년까지 있는 건데, 뭐 남자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남자 30대, 30에서 33세, 34세까지 중위소득이 290만 원입니다. 290만 원. 이게 아마 세전일 겁니다. 그럼 세금을 떼면 250만 원 되겠죠. 중간 라인에 있는 분들 250만 원 벌어요. 여자분들은 30대, 30에서 34세. 아예. 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235만 원, 아니라 262만 원 법니다. 그럼 여기 세금을 떼면 한 230만 원 나오겠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높지 않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이거 이 월급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수입을 가지고 결혼에 뛰어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닌 거죠, 이게. 중간에 버는 수익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뭐 버는 걸다 모을 수 없잖아요. 뭐 나갈 거 많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좀 모순적인 이 평범한 기준을 못 버리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이 모순적인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평범하지 않은 이 평범함을 왜못 보여주는 걸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냉정하게 평범하다고 얘기하면 결혼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아파트 들어가는 걸 가지고 평범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보통 사람들이 메타인지를 못하게 만드는 이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세뇌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걸 평범함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못 들어가면
내가 평범한 기준에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아닌데. 언론과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게 평범한 것처럼 세뇌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얘기할까? 구평팔사. 구평팔사 아시죠? 얘랑 대천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예. 네. 주거면적 30평짜리 아파트, 30, 한 3평, 4평짜리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아파트에 들어갈 평범하다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내집 마련도 이 9평8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웃기게 이 모순적인 게 뭐냐 하면 보통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싱글이 많을까요? 결혼한 사람들이 많을까?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지. 근데 통계로 봤을 때 결혼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요즘에 공신의 아파트 중에 9평8사도 많아. 그러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과연 맞을까? 여러분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평범하지 않은데 이걸 평범한 것처럼 자꾸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몇십 년째 아직도, 뉴스에서는, 내집 마련을 기준을 9평8사, 전용면적, 아니, 주거면적 99.9. 그놈의 99.9. 언제까지 99.9 할 거야? 출산율 올라가지도 않고, 혼인율도 증가하지도 않고, 내려가기나 하고. 싱글 가족 많아지는데, 맞잖아요. 언제까지 99.9로 우리를 매도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도 프레임을 씌운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하는 말 믿지 말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평범하지 않은 것을 자꾸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가둬버려,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아니, 일반 개개인한테 9평8사가 절대 평범하지 않고 문턱이 엄청 높은데,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사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 못 들어가면 평범하지 못한 거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보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대부분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 부모님의 어떤 백으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한 게 절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시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 편향적으로 많이 시킨다고, 여러분. 그리고 미디어는 뭐가 문제가 있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에 보면 서민 가정이라면서 집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그 주택 같은 거 나오잖아. 그 주택 같은 게 근데 팩트로 얘기하면 절대 서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민이 무슨 복층주택에 삽니까? 마당까지 딸린 2층 집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방 다섯 칸 달리는 거. 그 아마 그 마당까지 하체는 1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서민입니까?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싼데. 무슨 운동할 수 있는 마당이 있고, 수도가 있고, 1층, 2층 나눠져 있고, 복층처럼. 그 반찬도 밥 먹을 때 보면 반찬 10창 이상 넘게 있어요. 무슨 맨날 회식하는 것 같아. 드라마에서 밥 먹는 장면 보면 식당보다 더 진수성찬이에요. 아니, 서민 지방이라며. 서민 지방 어떤 건지 몰라? 어떤 건지 모릅니까? 그냥 물에도 밥 말아 먹는다가 반찬 몇 개를 때운다가 라면 끓여 먹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드라마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안 보이시더라? 맨날 밥을 항상 차려가지고 먹더라. 누가 돼가지고 저기 옹기종기 앉아가 먹습니까? 자꾸 여러분 드라마에서 알게 모르게 서민들한테 굉장히 가스라이팅 주입을 많이 합니다. 뭔가 가족을 형성해서 같이 사는 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밥을 같이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반찬 저렇게 항상 차려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저렇게 큰 집에 사는 게 평범한 것처럼, 평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미디어의 지배를 많이 받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야.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 같은 데서, 언론 같은 데서 자꾸 여러분 현실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에서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평범함은 생각보다 그렇게 문턱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평범한 그런 거 노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게 평범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평범함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자꾸 미디어나 언론에서 뭔가 자기들이 어떤 문턱을 딱 정해놓고 그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범하지 못한 거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입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저게 평범한 건데, 어? 나도 저렇게 아파트 들어가서 가정 일구 살아야 된다. 난 못하니까 난 평범하지 못한 거다. 난못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는 가능했지, 과거에는. 과거에는 경제가 좀 괜찮았고, 집값도 안 비쌌고, 결혼이란 문턱이 높지 않았을 땐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는 것도 능력이라 얘기하잖아요. 왜 능력입니까? 그 결혼할 자격을 갖추고 만든 것 자체가 허들이 높아졌잖아요. 남자한테.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데 들어가도 부모님의 어떤 뒷받침이 없으면 뭔가 갖추고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한 얘기인데, 이 평범함을 높게 만든 게 여자분들이 좀 기여를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자꾸 아파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럼 아파트 갈 만하게 자기 능력을 갖추던가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도 아파트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파트 집값이 얼마나 하는지, 자기가 수중에 가진 거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돈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면서 시작부터 아파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작 자기가 가진 돈은 원룸 전세도 안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기를 알고 있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이게 맞는 건지.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평범하기는 굉장히 모순과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어요. 과연 정말 결혼하고 차 가지고 아파트 살고 애 낳고 사는 게 이게 평범한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삶인지, 정말 누구에게나 특별하지 않은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개개인 노력으로 어떻게 무조건 갈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건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